김병주 의원님과 함께 현안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병주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의원님. 네. 네. 아침 일찍 나오셔서요. 예, 네, 예. 아침 바쁘실 텐데 어제는 무슨 토론회 나가셨다 그러는 것 같은데. 예, 그죠? 그 선관위에서 주최하는 각 당별 정책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네네네. KBS, MBC 공동으로 주최를 했는데 네. 제가 민주당을 대표해서 나갔습니다. 국방정책으로 주로 하신 건가요? 그러면? 1, 2부였는데 1부는 민생에 관계된 각 정당의 네. 그 정책가고 2부는 네. 외교정책이었습니다. 외교정책. 예. 아, 조금 전에 유영하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네. 거기서도 민생 노란봉투법 아. 이것도 많이 토의가 됐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예. 아, 참, 그리고 지금 이 저희 그 지금 유영하 뉴스 커멘터리는 물론 서울의 소리에서 스튜디오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저 김병주 의원님의 유튜브 네 주블리 김병주입니다. 아 주블리. 예예. 예. 아, 왜 주블리입니까 이게? 제 이름이 주자라서 맞음 주고 불리는 국회를 의미하는 어셈블리 할 때. 어셈블리의 불리를 아. 따서 주블리 김병주로 했습니다. 국자수도 꽤 된다고 소문이 자자하는데요. 예, 그 많은 시청자들이 도와주신 덕분에 네. 10만 6천 정도. 와 대단하네요. 했습니다. 예. 굉장히 부지런하신 것 같습니다. 이 유튜브에서 예. 독자수 올린다는 것이 부지런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예, 예. 현안에 대해서 꿰고 계신 것 같은데 예. 주로 이제 안보 바로 알리는 채널입니다. 아 그래요? 예, 아. 그래서 사실 우리가 여당일 때는 조회수가 구독자가 한 2, 3만 됐는데 야당이 맞죠. 되면서 네.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안보 분야에 대해서 너무나 실책을 많이 해서 그런 것들을 낱낱이 제가 그 팩트를 체크해주고 했더니 많은 분들이 그 팩트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구독자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네.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안보가 궁금하면 주볼리에 들어가라. 예. 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예. 아, 자, 먼저, 그, 특히 이제 의원님께서는 이제 우리나라의 국방과 안보, 한미, 문재인 정부 때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네, 다 뭐 깨고 계실 것 같은데요. 예. 그 문제 좀 이따 좀 집중적으로 제가 좀 여쭤보고요. 일단, 지금, 하여튼 계속 며칠째 해프닝인데요. 어제도 제가 MBC 그 8시 뉴스를 봤는데 저벅저벅 다 반박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예, 이게 예.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억지를 부리고 말이죠. 이걸 네. 왜 한 언론사를 탄압하는 이런 상황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네. 네. 예. 어제 사실 네. 윤 대통령의 도어스태핑에 대해서 네. 국민적인 관심사였잖아요. 그렇습니다. 대부분 국민들의 일반적인 생각은 아 진정 어린 사과를 하겠구나. 그렇죠. 예. 그러면서도 뭐 당신의 진위가 대통령의 진위는 이랬는데 네. 뭐 유감스럽다 정도 일반적인 대통령이었으면 그랬을 겁니다. 네. 그런데 진상조사를 하겠다라고 들고 나오리라고는 아마 국민 여러분들 중에 상상하신 분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네.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아직도 검찰총장이나 검사의 사고 방식을 갖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말을 한 것을 조사하라는 것은 일반적인 상식이 아니잖아요. 그래요. 그런데 검사들 같은 경우는 네. 그걸 다시 뒤집어서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그 기소권 이런 걸 갖고 있다 보니까 아직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네. 이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지금 윤 대통령이 미국 가서 네. 막말 논란을 했었고 또 비속어 막말 이런 것으로서 국격이 아주 떨어졌습니다. 네. 그것이 뭐 바이든이든 뭐 우리 국내 국회를 의미했던 간에 거기에서는 막말을 했잖아요. 네. 그런 것들은 국격이 떨어진 것이고 또 이 뉴스는 이미 우리 국내 뉴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뉴스가 네. 이렇게 퍼져버려서 네. 실제 우리 국격뿐만 아니라 우리의 그 한미 동맹이라든가 네. 또 여러 가지의 손상이 간 것은 사실이죠. 네.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는 개인의 몫이고 원인 제공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진심 어린 사과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인의 말한 취지는 이러이러했는데 네. 좀 오해가 있었다. 그렇죠. 예, 이렇게 돼요. 가야 되는 네. 것인데 이것을 학전하는 것 같아요. 아. 처음에는 그 미국의 포커스가 있다가 그다음 국내 뭐 이것은 네. 한국 국회를 의미하는 것이다. 한국 야당을 하는 것이다. 국내로 가지고 왔다가 또 이것은 바이든이 아니고 뭐 뭐다. 이렇게 해서 온 국민들이 이걸
마치 길을 의심하게 하고 길을 테스트하고 이렇게 확전되잖아요. 네. 그리고 이것을 조사하겠다 해서 언론 탄압 언론까지 네. 갖고 가잖아요. 특정 MBC 예, 예. 한 군데만. 그것도 특정 MBC. 네. 그리고 또 있지도 않은 뭐냐 정치와 민주당과 MBC가 어떻게 야합을 했다, 유착을 했다 이렇게까지 이렇게 네. 하면서 조사를 하겠다라고 하는데 조금 전에 유영하 교수님 말씀대로 이걸 조사하려면은 네. 먼저 윤 대통령부터 먼저 조사해야죠. 무슨 말이에요? 말의 진위가 뭐냐. 네. 그리고 이것을 음성학으로 하려면은 두 개의 음을 다 본인이 내야 된다고 해요. 바이든. 날리면. 그걸 여러 개를 해서 조합을 해서 그걸 하는 거라고 합니다. 그럼 그거부터 해서 네. 이게 날리면 바이든 본인이 발음해서 바이든 같은 거 파열음이 제대로 하는지 네. 이런 것들을 한 상태에서 네. 이게 분석이 돼야 정확한 분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쨌거나 초기에 그걸 들었을 때 네.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대다수가 바이든으로 들은 것인데 그럼요. 전 초기에 바이든으로 들리던데. 예. 그래서 저는 이것을 왜 이렇게 했을까 그것도 15시간 예. 이후에 그게 궁금해요. 예전에 한 8개월 전에 후보 시절에 네. 그 김영삼 대통령 추도식에 갔을 때 네. 가다가 넥타이를 검은 넥타이를 안 하고 간 거를 지적을 하니까 네, 누가 지적을 야, 이 뭐 XX야 뭐 차에서 해야지 이것이 해서 갑자기 난리가 났잖아요. 근데 네. 음성 분석해 보니까 이 XX가 아니라 이 색깔은 차에서 갈았어야 되는데 이것이 먹혔잖아요. 그때도 아마 그걸 다시 제가 또 들어봤어요. 이제는 아 이게 이 XX였는데 마치 이렇게 했구나라는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어요. 그리고 네. 이준석 예. 대표도 네. XX를 네. 수시로 썼다고 네. 본인한테 네. 대통령이 했잖아요. 그래서 예. 아 XX라는 단어를 평상시 입에 익어 있구나. 붙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검사로서 국민들을 저 밑에 보는 지금 대통령으로서 국회도 저 밑에 보고 그 국민도 저 밑에 보는 네. 그러한 습관, 언어 습관을 가지고 있구나. 그런데 대통령이 되면은 사실은 그 전에는 어떤 언어 습관이 됐더라도 그렇죠. 품위 있는 언어를 써야 되잖아요. 네. 너무 창피해 죽겠어요. 그 결과가 뭐 어떻든 간에 그 안에 네. 저는 살면서 EXX라는 단어를 거의 써본 적이 그렇죠. 없어요. 그리고 뒤에 쪽팔리다 이런 얘기도 글쎄요. 저는 그런 거 써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네. 의원님도 네. 이제 의정 활동하시다 보면 이제 미국의 의원들도 만나실 네. 거 아니에요. 앞으로 만나실 텐데 이거 그러니까요. 참 이거 예. 네. 네. 이미 또 미 의원들 중에 일부는 페이스북에 이걸 비난하는 걸 올리기도 네. 하고 네, 그렇습니다. 또 백악관에서는 이것은 공식적인 그 발언이 아니기 때문에 그 노 코멘트 하겠다라고 네. 이미 백악관에서도 어떻게 할 건지 분석을 한 겁니다. 이게 얼마나 창피스러운 겁니까? 근데 외교가 잘 아시겠지만 네. 외교라는 것이 단어와 언어인데 결국은 네. 한미 간의 외교에도 이 신뢰가 많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이 저런 이야기죠. 예. 이게 그렇죠. 어떻게 믿겠어요, 잘? 세계적인 남한 뉴스가 됐을 겁니다. 네. 우리도 세계적으로 좀 막말 쓰는 대통령이라든가 또는 인권을 또 중시 안 하는 대통령 네. 이런 경우는 다 알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우리가 어렵게 쌓아올린 국격 이런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네. 대통령은 국가를 대표해서 그럼요. 나가는 건데 네. 좀 잘 해주고 품위 있게 해주면은 이것은 뭐 여야를 떠나서 좋을 텐데 네. 이렇게 하니까 걱정이죠. 사실은 대통령이 국민을 걱정해야 되는데 네. 지금은 국민들이 대통령을 걱정하고 있죠. 어디 대회 나간다고 하면 불안불안해요. 그래서 저는 네. 그 정상 그 조문 외교 간다 이런 거 할 때 네. 그 전에도 방송에서 다른 방송에서 했는데 불안불안하다. 네. 그러니까 충분히 공부하고 예습하고 절제 있게 해라. 제발 실수하지 마라. 네. 말도 절제 있게 하라고 했는데 그걸 못 참는 것 같아요. 거의 뭐. 불가능하다는 게 입증된 거 아니냐, 뭐 그런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뭐. 요 얘기는 또 이따 시간 나면 잠깐 하고요. 네, 오늘도 네, 의원님은 네. 이제 그
안보 부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전문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까 영빈 신축 문제. 네, 예, 예. 이것도 원래 의원님께서 먼저 지적하셨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 그 청와대 이전할 때 예. 그 1조 원의 이상의 예산이 든다. 예. 의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예. 언론에서 스크린 하고 예. 보다 보면 이 눈덩이처럼 예산이 불어나고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더 좀 짚어주시죠, 의원님. 네, 네 최초에 3월 20일인가요? 그 네.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에 네. 조감도를 놓고 이렇게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한다 발표했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때 예산이 496억이면 된다. 맞아요.라고 네. 했어요. 그래서 네. 바로 저는 반박을 했어요. 그때 네. 1조 이상 들 것이다. 왜냐하면은 영빈관도 새로 지어야 되고 또 관저도 아마 그 용산 지역으로 또 새로 네. 지어야 될 것이고 예. 합참이 또 이전하게 되면 수천억이 들고 이런 걸 다 합했을 때 최소 1조 이상 네. 그 포함 수조가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 네. 그때 국민의힘과 윤석열 대통령실에서는 네. 저를 비난했어요. 맞아요. 무슨 소리냐 496억이다. 예를 들면 NSC를 옮겨야 되는데 옮기는 그 장비나 선들 이런 게 엄청나기 때문에 네. 한 두세 달은 든다라고까지 기간도 얘기했더니 뭐 성모 의원은 잭 하나만 꼽으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는데 지금은 저 말이 네. 얘기했던 1조 이상 든다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까지 저희들이 쭉 그 따져보니까 496억 개다 플러스해서 벌써 한 300억 정도 이상 들어가고 있어요. 가시화된 추가, 추가 가시화된 거죠. 예를 들면은 그 경호부대, 경찰들의 이전을 고려를 안 했어요. 그러니까 경찰들 100일 그 경찰이 있거든요. 네. 거기 101단 같은 게 이전하는 비용. 네. 그 다음에 그 국방부 건물을 뺏어 들어가니까 그렇죠. 국방부 직원들이 한 다섯, 여섯 군데로 흩어져 있었어요. 네. 근데 흩어지니까 업무가 되겠습니까? 업무 효율이 확 떨어지죠. 그래서 다시 또 모으는 작업을, 그럼 다시 리모델링을 하고 다시 돈이 들어가고 뭐 그런 것들을 포함을 해서 네. 300억 이상 지금 현재 들어가고 있고 네. 앞으로 들어갈 것이 너무 많아요. 네. 예를 들면 울타리 보수공사라든가 보강공사에서부터 해서 그 또 합참도 이전하잖아요. 한 2천? 이전 지금 벌써 합참 이전 TF가 구성이 돼서 네. 연구 중에 있습니다. 아. 현재까지 합참 건물을 이전하는 데는 최초 국무총리나 국방부 장관 얘기는 2,980억이 든다고 했어요. 빌딩만. 그런데 네. 네. 빌딩만 갖고 본 갈 수 없거든요. 합참무장 공간을 새로 지어야 되고 필수 요원들의 아파트. 그다음 합참이 하려면 직할 지원 부대가 있습니다. 통신단이라든가 이런 부대들이 같이 가야 되니까 네. 그런 것까지 다 하면 최소 5천억 이상 들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제가 네. 계산해 본 건데 이것은 네. 아마 TF가 12월 달쯤 그 평가가 끝난다고 해요. 네. 그때쯤 되면 아마 더 돈을 산출을 할 수 있겠죠. 이런 것까지 하면은 한 1조 드는 거죠. 최근에 했던 영빈관 문제. 네, 영빈관 878억 네. 예산 태웠다가 그것을 숨겨서 태웠다가 이제 발견돼서 네. 국민적인 여론이 일어나니까 그걸 취소했잖아요. 네. 이거 아마 내년에 여론이 좀 좋아지면 또 영빈관 짓겠다고 할 겁니다. 그래요? 예, 그렇죠. 대통령 해외 기빈들이 오면은 지금 행사할 데가 없잖아요. 본인은 원래 청와대 영빈관을 쓰겠다고 네, 그렇죠. 하는데 예. 영빈관을 쓰게 되면 지금 개방했는데 한 이틀은 또 폐쇄해야 되지 않습니까? 경호, 경비 이런 준비 때문에 네. 그런 것도 국민적인 또 비난이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아마 그런 영빈관 예산을 올렸던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은 지금 잠시 여론이 안 좋으니까 내려놓은 것이지 내년쯤은 다시 소요를 제기할 것이다. 제가 대정부 질문 때 국무총리한테 물었어요. 네. 실제 내년에 여론이 좋아지면 다시 소요 제기할 거 아니냐 그랬더니 맞다는 뉘앙스로 얘기했어요. 그래요. 앞으로 영빈관은 대통령만 쓰는 게 아니라 국회의장이나 뭐 쓰게 하니까 국회도 쓰게 할 테니까 국회에서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포기 안 한 것이죠. 그리고 영빈관 예산을 소요 결하고 폐기 그 철회하는 과정만 보면은 네. 얼마나 지금 대통령실의 의사결정과 국무총리와 국무회의의 의사결정 과정이 문제가 있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불일치한다 그런 말씀이신 거죠. 이제. 예를 들면 영민관 예산 네. 국무총리는 신문 보고 알았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예산은 아니에요. 네. 내년도 예산은 국무회의를 통과한 상태에서 예. 통과하고 대통령이 서명을 해야 네. 국회로 오는 겁니다. 네. 그 국무회의를 주관하는 사람은 그때 아마 그 국무총리였을 거예요. 네. 그럼 국무회의 전에 예. 내년도 예산을 다 사전 보고를 몇 번 받습니다. 그럼 중요 예산, 물론 그 예산 속에는 한 8천 개 항목이 돼요. 아. 그 국무총리가 모든 걸 깰 수는 없지만은 네. 주요 사업은 다 검토를 하는 거죠. 네. 그럼 대통령실의 예산 중에 중요한 예산은 아마 그걸 겁니다. 네. 네. 그건 보고를 받아야 되는 건데 신문 보고 알았다는 것은 그 기재부 장관이 그런 걸 보고를 제대로 못했을 확률이 있고 제대로 못했다 하더라도 국무조정실에서 그걸 검토해서 또 보고했었어야 되는 거고 또 대통령실에서도 이런 중요한 예산이면 사전에 네. 국무총리한테 보고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네. 것들이 잘 안 됐을 수가 있고요. 예. 보고를 했는데 국무총리가 신문 보고 알았다. 이건 업무에 열정이 없거나 여러 가지 기억력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두 번째, 네. 이것은 기재부 장관은 어떻게 얘기했느냐. 네. 대통령 비서실에서 소요를 제기해서 자기들이 이것을 올렸다라고 예. 했거든요. 그런데 네, 네. 비서실에 누구가 했는지가 지금 안 밝혀지고 뭐, 있잖아요. 그건 못 밝히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자. 그런 것이고. 그 다음 대통령실에서는 네. 여러 수석들도 이 예산을 잘 몰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밀실에 이 영빈관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같이 토의를 해서 어떤 식으로 만들 것이냐. 만약 영빈관을 만든다면 1층은 회의석, 그 만찬장으로 하고 2층은 뭐, 그렇죠. 예를 들면 회의장을 만들고 네. 3층은 혹시 기빈들 왔을 네. 때 숙소로 쓴다든가 이런 컨셉을 만들잖아요. 그렇죠. 예. 컨셉을 밀실에서 하면은 편협되잖아요. 최소한 수석들하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해야 좀 더 개념 있는 영빈관을 만든다 하더라도 네. 할 거 아니에요. 그런 네. 의사결정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철회도 영빈관 발표된 다음에 6시간 만에 철회했잖아요. 말 바꿨잖아요. 예, 예. 아니 예산을 878억을 소요를 결정하고 또 철회하는 과정의 의사 시스템이 대통령 한마디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진짜로 독재국가라든가 옛날 왕조 시대도 이렇게는 잘 안 했을 거예요. 안 했죠. 예, 이런 시스템 예산 시스템 아주 엄격하게 절차가 있는 것인데 이런 시스템으로 한다는 것 자체가 대통령실의 의사결정, 국무총리실의 의사결정, 기재부의 의사결정, 윤석열 정부의 전체적인 업무 협조 이런 데 문제를 그대로 나타냈다고 볼 수 있죠.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이게 정상적이고 상식적이고 그리고 기존의 어떤 예산 시스템을 봤을 때는 전혀 이해가 안 간다는 말씀 아니에요. 네. 그렇죠? 저는 군에서 39년 있으면서 네. 많은 예산을 태웠잖아요. 기존에 있던 예산을 조금 늘리는 거는 그렇게 관심을 덜 가져요. 네. 물가 인상률이나 기존에 이것은 뭐 따지는데 네.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그 관련자들 또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많은 토의를 합니다. 신규로 들어가는 사업은 왜? 이거 신규는 대단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신규 사업은 특히 그 예산과 관련되는 장관이나 차관이나 또 관련 부서들은 명확히 압니다. 큰 신규 사업은. 그렇다면 말이죠. 의원님. 예. 그 이제 그 옮길까야 해서 김건희 씨, 김건희 여사가 예, 예. 그걸 몰래 지시한 것이다. 네. 다이렉트 한라인으로 해서 예. 대통령실 그다음에 기재부 누구 하나 전문가 하나 해서 이렇게 해서 기금이라는 데 껴넣은 거다. 네. 이러한 얘기도 설득력이 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네, 국민들께서 네. 영빈관 하니까 막 여론이 부정적으로 갔던 이유가 네. 국민들 속에는 김건희 여사의 얘기가 생각나잖아요. 딱 그냥 옛날 예. 그 7시간 그 녹취록에 보면은 예, 나옵니다. 당선되면은 영빈관을 옮길 것이다. 네, 옮길 거야. 뭐 예, 예, 옮길 거야. 뭐 예.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예. 그러면은 이것은 수석들도 잘 모르고 국무총리도 신문 보고 알았다고 하니까 아, 이것은 밀실에서 됐고 김건희 여사의 지시로 어떤 밀실에서 되지 않았나라는 의혹, 합리적인 의심을 당연히 하는 거죠. 당연하죠, 예. 그리고 그런 의혹이 제기되고 그러니까 예. 여론이 아주 급악화되니까 정상회담 또 해외
그 순방 가기 전에 순방 가서 또 여론이 계속 악화되면 안 되니까 바로 취소하고 간 것이죠. 아, 의원님 말씀을 봤을 때 이제 내년 초쯤에 한번 좀 눈치 봐서 또 국회에서 또 통과시키려고 한다. 뭐 예산 편성이 났으니까 국회에서 통과 안 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통령실을 용산으로 이전하면서 국방부도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고 그다음 외교부도 문제가 그 여러 가지 문제가 노정되잖아요. 외교부 공간 뺏어버렸어요. 예, 외교부 장관 공간을 뺏으니까 외교부 장관 공간은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외교 활동을 하는 공간입니다. 사실은 일반 식당에서 누가 식사를 초대해서 갔을 때보다 집에 초대해 가면 되게 대접받은 느낌이 그럼요. 들잖아요. 예. 외국가의 그 외교 관례는 통상 외교부 장관이 이런 공간에 초대하면 대단히 귀하게 대접받았다 생각하기 때문에 외교 활동의 공간인데 그동안 외교부 장관이 제대로 못 그런 활동을 못했는데 외교부 장관 공간을 옛날 청와대 옆에 보면은 비서실장이 살던 공간, 집에 들어갔어요. 네. 공간에 들어갔는데 그것도 한 3억 리모델링하고 들어갔고 그 공간도 협소해서 리셉션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앞에 안가가 있었는데 안전가옥 있잖아요. 그걸 다시 증축하는 예산이 21억 꼴로 왔어요.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이렇게 이 도미노 연쇄 반응이 연쇄 반응이 일어나는 거죠. 자, 하여튼 좋다. 하여튼 뭐 좋습니다. 하여튼 국민 세금 하여튼 뭐 이렇게 엉터리로 쓰고 있는 거 다 국민이 지켜보고 있습니다만 저 문제를 저는 의원님한테 오늘 또 뭐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까 합참도 이전해야 되고 또 NSC 청와대 지하방카도 지금 뭐 이전한다 그러고 지금 이제 대북관계 굉장히 힘들어지는데 우리나라 안보 불안 문제 이게 사실상 제일 걱정됩니다. 이게 그렇죠. 시스템 있게 진행돼야 되는데 이거 빵꾸 나는 거 아닙니까? 불안불안해요. 지금 한반도에서 전쟁의 먹구름이 저는 밀려오고 있다는 느낌을 받아요. 네. 2017년도에 그 현상이 그랬죠. 전쟁의 먹구름이 밀려오고 있다. 2017년도에 그때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ICBM 시험 발사를 하고 했죠. 그때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은 전쟁을 해서라도 북한을 비핵화시키겠다라는 생각을 했고 실제 미국은 미군들하고 미군들은 전쟁 준비를 했어요. 시한부 전쟁 준비. 그 당시 제가 연합사 부사령관 할 때 잘 아시겠구나. 와, 이 진짜 제가 부사령관 하는 동안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하는 위기감을 느껴서 그때 청와대에도 보고하고 그 송영무 국방장관한테도 여러 번 보고를 했죠. 지금 미국이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쟁은 안 된다 하고 확고하게 선언하고 그러면서 이제 평창 동계올림픽을 기점으로 북한과의 대화의 물꼬를 터고 미국을 설득시켜서 전쟁보다는 대화의 길로 가서 이렇게 했잖아요. 네, 그래서 9.19 판문점 선언과 9.19 군사 합의를 끌어내고 물론 하노이 노딜이 되면서 안타깝게 다시 많이 진척이 됐는데 다시 그 대화의 문이 닫힌 것이 참 아쉽긴 한데 그래도 그 성과는 지금까지 대단하죠. 이어지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판문점 선언하고 9.19 군사합의 이후에 접촉 지역에서 평화가 일상화된 겁니다. 그전에는 NLL이나 연평도, 백령도에서는 늘 도발이 있고 긴장이 조성이 됐고 공중에서도 저게 무인기 침투가 많았었는데 이제 좀 일상화된 성과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때 지금, 경험을 되돌아봤을 때 지금 상황 지금이 상당히... 그렇게 치달리고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북한은 핵에 대한 법제화를 했죠. 지금 또 이번 일요일 날 미사일 발사 실험도 했고요. 또 지금 우리는 점점 또 강대강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로나드 레이건 항공모함도 와서 해상훈련도 같이 하고 지금 점점 강대강으로 치달리고 있고 또 북한을 풀 수 있는 옵션이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북한이 핵실험한다면은 7차 핵실험을 한다 그러면은 예전 같으면은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한다든가 그렇죠. 여러 가지 그 규탄을 하고 제재하고 이렇게 안보리를 통해서 많이 했는데 지금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유엔 안보리에서 제재를 할 수 없을 겁니다. 러시아나 중국이 이제 동의해 주지 않는 그렇죠. 러시아 중국이 거기에 동의를 안 할 테니까요.
그러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경제 제재도 안 돼. 말로 하는 규탄도 안 돼. 그럼 군사적인 옵션을 만질 수밖에 없어요. 미국은. 무서운 얘기네. 그렇죠. 군사적인 네. 어떤 옵션을 하게 된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점점 전쟁으로 치달려가고 있는 게 한 측면이 있고 네. 또 우리는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했지만 네. 중국과도 잘 지냈는데 그렇죠. 지금 윤석열 정부는 지나치게 친미, 친서방 정책을 네. 쓰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나토 정상회담 간 것부터가 잘못이라고 봐요. 그럼요. 나토는 EU 같은 경제 협의체가 아닙니다. 맞습니다. EU 정상회담에 갔다면은 그것은 잘 간 거죠. 그런데 나토는 군사 동맹입니다. 나토는 전에는 러시아를 위협으로 봤는데 이제는 중국까지 위협 국가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나토도 미국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7, 80% 이, 그 영향력을 네. 발휘하니까 네. 미국과 나토는 나토와 아태 국가를 연결해서 중국과 러시아 포위 전략을 구사하는 네. 거예요. 네. 그래서 아태 국가인 그 호주, 뉴질랜드, 일본, 한국을 그때 초대했는데 뉴질랜드나 뭐 호주나 일본은 그 중국을 견제하는 노선에 같이 갈 수 있지만 우리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바로 끼어들 그 거기에 스며들듯이 네. 빨려들다 보니까 지금은 마치 그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지금 많은 반감을 갖고 풀기가 어려운 거죠. 사실은 우리가 북한을 비핵화하고 평화체제를 만드는 데는 미국하고의 협조가 1번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러시아의 도움이 좀 필요한 거거든요. 특히 중국의 도움이. 그런데 중국의 도움을 더 이상 받기 어려운 구조로 만들어 놓으니까 동북아 지역도 점점 정세가 불안해지는 거고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 정세도 혼란에 빠져 있다는 이런 안보 위기 상황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얼마 전에 CNN 인터뷰하고 윤 대통령이 그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 네. 북한이 도발할 수 있다 이런 발언까지 했어요. 네, 예. 저는 그 발언이 가장 우리나라를 위기로 몰고 가고 있다고 봐요. 국민을 그 위기로 몰는 그 발언이에요. 왜냐? 네. 대만에서 만약 중국하고 뭐 갈등이 일어나서 분쟁이 일어나든 하면은 네. 이 불씨가 한반도로 오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산불이 났을 때 가장 일원칙이 여기 지나도 중요하지만은 다른 산으로 이것이 확대되지 않게 차단막을 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산불 진화할 때 원칙이 맞습니다. 여기 하지만은 예. 차단선을 벨트로 설치합니다. 네네. 일반 빽빽한 건물이 많은데 불이 났잖아요. 그럼 옆 건물에 옮겨 붙지 않도록 거기에 차단막을 치고 조치하면서 진화하는 거거든요.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지역에 전쟁이 나면은 이것이 다른 지역으로 확대되면은 안 되죠.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잖아요. 국군 통수권자의 제1번의 임무는 전쟁을 막아내는 거예요. 전쟁 억제죠. 2번이 전쟁이 났을 때 이기는 건데 예를 들어서 대만 문제는 대만 문제로 끝나야 되는데 이것을 우리 대한민국으로 연결시키는 순간에 이것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CNN에서 대만에서 예를 들어 중국이 뭐 분쟁이 났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뭐 한반도에도 긴장이 올라갈 것이고 그럼 한미동맹으로 대응하겠다 했잖아요. 그 말은 아주 부적절해요. 대만 문제는 지금 점점 고조되기 때문에 이런 답이 그 정답이에요. 대만 문제가 그런 불행한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중국이나 미국이나 다 자제하고 그 대만 지역의 평화가 유지되도록 해야 된다. 거기 끝입니다. 이것을 한국도 예를 들어서 북한이 도발 가능성이 있고 하기 때문에 한미동맹으로 한다라고 연결해버리면은 이 주한미군이 여기에 연결이 되는 거예요. 주한미군이 예를 들어서 대만 문제에 대해서 그 간다든가 아니면 한반도의 긴장 국면이 되면은 미국은 서해안에 또 여러 가지 병력이나 함대를 배치할 게 아니에요. 그럼 완전한 중국 포위가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그 전선에 들어가기 때문에 대만의 불씨가 예를 들어 전쟁이 나면 전쟁의 불씨가 이쪽에도 번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이걸 차단하는 것이 마지노선인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만과 네. 문제와 대한민국의 문제를 연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부적절한 얘기했고 그 단어는 우리 대한민국과 국민들을 더욱더 어렵게 만들고
하는 것이죠. 본인의 말이 또 그렇지만은 본인이 도어스태핑에서 뭘 했습니까? 사실이 아닌 걸로 해서 한미 동맹이 훼손이 돼서 국민을 위험에 빠뜨렸다. MBC 보도가요. 예,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아니 이번에 그 어저께 도어스태핑에서 얘기했죠. CNN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한 그 발언은 우리 국가와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발언이에요. 아니 생각이 없는 거니까 아니면은 그냥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대통령? 그러니까 전체적인 생각이 없고 전체 외교나든가 안보에 대한 이런 깊은 고민이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된 거죠. 그러면 참모라도 제대로 된 참모를 써야 되는데 참모들도 유능한 참모들을 못 쓴 것이죠. 김성환 실장, 김태호 차장 뭐 하여튼 뭐 지금. 아니 국내 정치가 어려워지면 대부분의 이제 그 뭡니까 권위주의적 리더 지도자라든가 독재를 했던 사람들 보면 국내 정치를 풀기 위해서 외국 문제를 끌어들이는 케이스가 많았거든요. 네, 그것이 그렇죠. 전쟁 형태도 되는 것이고 네. 뭐 이런 얘기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진짜 좀 그런 느낌마저 드는 생각이 들어요, 의원님. 네, 그렇죠. 아 진짜 하여튼 그런데요. 그러면 좋습니다. 하여튼 뭐. 그러면 지금 청와대 문제, 청와대 이전 문제를 다시 거론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모든 시스템이 지금 ING 아니에요 지금 합참도 네, 그렇죠. 이전해야 된다, 국방부 사야 된다, NSC 회의도 뭐 제대로 못할 테고 NSC는 뭐 만들긴 하는데 청와대에서처럼 그런 몇십 년 된 노하우로 그렇죠. 갖고 한 게 아니죠. 예. 지금 그러면 지키는 것도 지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계속 첫 단추를 잘못 끼면은 네. 두 번째, 세 번째 단추 계속 잘못 끼잖아요. 네. 지금 그런 형국입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은 첫 단추를 잘못 낀 겁니다. 네. 그러니까 계속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5년 내내 생기고 이 용산 이전의 문제는 한 10년 정도는 걸릴 겁니다. 해결. 그래서 저는 네. 우리 당에서 또 의총할 때도 이것은 결정해야 된다. 우리가 5년만 윤석열 정부 거기 서게 하고 다시 우리가 정권 잡은 가야 된다. 왜? 너무나 문제가 많기 때문에. 예. 그래서 왜냐? 지금 내년부터 당장 예산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이걸 지금 우리가 후반기에 결정을 하자라고 제의를 했습니다. 저 아니, 개인적으로는 네. 대통령실이 다시 청와대로 들어가는데 네. 대신 전제 조건이 지금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이 있었잖아요. 거기에 새로 건물을 짓든 그런 걸 보완하고 들어가면 되는 거죠. 아니 의원님 네. 이제 걱정되는 건 이렇게 북한과의 대립과 갈등이 격화되고 특히 네. 안보 불안이 있고 도발할 수도 있는 거고 네. 현재 상황에서 앞으로 어떤 상황이 도래할지 모르는데 우리의 안보 시스템은 네. 의원님 저보다 더 잘 아시겠지만 뭐 옛날 우리 군대 갔을 때처럼 뭐 앞으로청 찔러청이 아니잖아요. 현대전은요. 네. 그렇죠. 다 시스템에 의해서 하는 건데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불충분하고 불안하다 그러면은 그것도 굉장히 문제 아니에요 지금?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보수 정권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게 탑을 쌓기는 어려운데 무너뜨리긴 한순간입니다. 예. 안보도 그렇습니다. 안보도 이렇게 쌓기는 어려운데 무너뜨리긴 한순간이거든요. 네. 예. 시간이 좀 많았으면 좋겠는데 의원님 뭐 여러 가지로 그 국회 국감에서 국방위에서 어떤 얘기 예. 하실 건지 어떻게 예. 이런 문제를 지적하고 막아내실 건지 그 얘기 좀 듣고 예 이제 10월이 국감의 계절이죠. 네. 국방위에서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 네. 3주간 합니다. 또 저는 또 운영이 아, 위원이기도 하고요. 운영인 대통령실 하거든요. 네네. 그래서 현재 윤석열 정부의 안보 정책 특히 에 대해서 좀 그동안 실책한 게 많습니다. 네, 네. 그런 것들을 짚어보고 대통령실 이전 문제도 집중적으로 하고 네. 운영위에서는 또 지금 안보 몰이를 하고 있잖아요. 전 정권 죽이기. 서해 동해 뭐 이런 사건을 진짜, 가지고 아유. 다시 꺼집어서 네, 고소고발을 하고 그런데 네. 여기에서는 대통령실의 안보실이 개입된 정황들이 제가 많이 포착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운영위에서는 집중적으로 짚어서 문제점을 제기를 하고 네. 보완을 요구하려고 합니다. 필요하면 감사원 감사도 요구를 하고요. 예. 국민이 이제 믿을 때는 국회밖에 없는 것 같아요. 네. 진짜 예, 예. 믿지 못하겠어요. 이거 지금 외국에 나가서 예. 하는 이 일이라는 게 어떤 거고 의원님하고 여러 민주당의 빼어나신 네. 의원들께서 국민들 지켜주셔야 되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요즘. 예, 안보 문제가 제일 심각할 것 그래서 같아요. 참 책임감이 큽니다. 네. 그리고 우리 민주당에서도 이런 대통령실 의혹에 대해서 진상조사하기 위한 TF도 구성이 돼서 아, 지금 하나하나 지금 따져보고 있고 그래서 여기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브리핑을 해주자. 아, 추가적인 예산 그렇죠. 이런 것들이 발견되면 계속 확인해주고 하자고 했는데 좀 더 국민들에게 알려드리자라고 네. 했고요. 그 앞으로 그렇게 할 예정이고 또 정치 문제에서도 저쪽 정치 공세가 세서 네. 그걸 지켜내기 위해서 또 TF가 구성돼서 하고 나름 우리 민주당에서는 네네네. 그런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오늘 좀 시간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는데 의원님 네. 더 말씀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 저희가 편성이 있어갖고 예, 예. 다음에는 한번 의원님 시간 있을 때 저희가 한번 그냥 한 시간 두 시간 열어놓고서 아, 의원님 좋습니다. 모시고서 예, 예. 안보 문제 이런 거 잘 네,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그래. 일찍 나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네. 조심 백은조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채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조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